아침입니다. 오늘은 삼김치기 갖고 돌아올게. 삼김치기 읽어줄게요. 도란도 어린이 그림 성경. 도란도 어린이 그림 성경을 읽어볼게요. 이렇게 아니고. 이거 읽고. 이거 읽었죠? 조금만 읽었네요. 읽었나요? 착한 마음을 읽을게요. 세 번 읽을게요. 착한 마음. 사무엘상 15장 1절 16장 13절. 사울은 20년 동안 왕으로 지냈지요. 시간이 흐르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왕으로 세운 것을 어기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대로 세웠어요. 사무엘은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은 새 왕을 찾으려고 사무엘을 이세라는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사무엘은 이세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냈었어요. 사무엘은 이세를 만나 말했어요. 당신은 만나보니십소. 이세는 아들을 둘러보다 사무엘이 마음에 흐물었어요. 정말 가장 사무엘 하나님의 하나님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그 마음속을 본다. 그래서 이세는 물었어요. 아들은 더 있어? 이세가 말했어요. 예, 다윗이라는 연석인데 지금 양을 치러 나가고 없답니다. 사무엘은 그의 아들을 만나러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드디어 다윗이 나타났어요. 바로 그때 하느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저 아이다. 저 아이를 다듬을 왕으로 삼을 것이다. 사무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예수님에 어울렸어요.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넘치게 되었어요.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1절 51절. 하나님과 원수된 나라는 블레셋의 군대는 사울의 왕의 군대와 싸움이 붙었어요. 거이라는 거인 장수가 고래고라 한 고함을 붙였어요. 너는 중에 최소의 장수가 누구냐? 나라가 겨루게 보자. 너의 최고의 장수가 나를 이기면 우리 너의 노예들이 되겠다. 내가 너의 장수를 이기면 너희들 우리의 얘가 되는 거다. 사울의 왕은 군대에서는 돌아와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 큰 골리앗을 싸울 용기가 없었죠. 한편 어린 다윗은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주러 가고 있었어요. 형들은 사울 왕에 감사드렸어요. 사울 터에 도착한
다비는 고의앗을 보았어요. 거인 고의앗을 내놓고 도전을 들었어요. 난 제건 삼신환 거인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다윗은 힘차게 말하자 사울은 다윗을 불러 말했어. 넌 거인과 경대가 안 돼. 너무 어리지 않느냐? 하지만 다윗은 대답했어요. 간단히 하나님 제 편이 돼 주실 거예요.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크고 무거울 뿐이에요. 다윗은 갑옷을 입고 본 적이 없었어요. 근처 시내가로 가서 다윗은 돌멩이 5개 주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앞으로 당당히 걸어나갔답니다. 골리앗은 어이없다는 듯 비웃었어요. 다윗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큰 소리로 외쳐요. 나는 온 세상에 자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다윗은 물매의 돌멩이를 꺾고 거인을 향해 다시 달려갔지요. 그리고 확 하고 돌멩이를 날려보냈지요. 돌멩이는 고의앗의 이마에 정확으로 맞았어요. 고의앗은 병력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무더가 보는 앞에야 블레셋 영웅은 금방 숨을 거두었어요. 블레셋 군사들은 뿔뿔이 도망쳐 버렸답니다. 또이가 줄게요. 가장 좋은 친구 사무엘상 16장 14절 23절 14장 23절 18절 20장 사울왕은 자꾸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왕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다윗은 수금을 달마다 왕님 기분이 한결 좋았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초대하여 왕국에서 살게 했어요. 다윗은 사울의 왕이 아들인 요나단이 왕자 그리고 요나단이 동생 미기 공주가 친구가 되었어요. 다윗은 전쟁이 나가기만 하면 이겼답니다. 그러자 왕보다 다윗이 더 큰 용사라는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퍼졌어요. 사울은 사울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나보다 더 인기가 많군 하고 생각했어요. 사울왕은 하긋 머리끝까지 찌르며 다윗에게 창을 던졌어요. 다윗은 몸을 피했답니다. 어느 날 요나단은 왕자가 되어 다윗에게 기도를 해주었어요. 너도 멀리 떠나 있어야 안정해 두 사람은 언제까지 가장 좋은 친구로 남자고 약속했어요. 보시네요.
오늘은 도란도 언니 그림성경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수나?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